슬기로운 더샵 생활, 무인택 배암 사용법.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더샵 생활 아나운서 이지은입니다. 최근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택배를 받을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최근 지어진 아파트에는 편리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무인택 배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택배암 비밀번호 설정 방법입니다. 첫 화면에서 거주자를 선택하고 해당 동과 호수를 누르면 비밀번호나 카드를 태그하라고 나오는데요. 이때 관리실에서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정보 변경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 중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선택합니다. 변경하실 비밀번호를 눌러줍니다. 다음은 무인택배암 카드키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드키 등록은 변경된 비밀번호를 누른 뒤 정보 변경 버튼을 눌러줍니다. 화면에 출입카드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등록할 카드를 대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카드키로 사용할 카드를 패드에 태깅하면 됩니다. 카드키 등록은 입주시 발급한 입주민 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무인택배함을 통해 택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택배함의 모니터 화면에 몇 동 몇 호에 택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동호수 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나 카드를 태그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사전에 등록한 비밀번호 혹은 카드키를 태깅하면 택배가 보관되어 있는 보관함의 번호가 화면에 뜹니다. 이어서 해당 번호를 누르면 부정과 함께 택배함의 문이 열립니다. 물품을 꺼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인택배함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추가 문의사항은 더샵 고객센터로 문의 주세요.